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셨던 교훈으로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비유입니다. 왕이 그 아들의 혼인을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에게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만큼 기쁜 일도 없을 거예요. 4절에 보면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곧잘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만큼 기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앞두고는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심판과 살육이 일어나고 뜻밖의 초대가 있고 또 뜻밖의 버림받는 사건이 이렇게 이어서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왕의 초청을 거부하거나 왕의 초청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비유 속에서만 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대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듣는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설교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대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밤에 초청받고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가볍게 대하고 무시하고 넘어갈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 중에 가장 주목할 것은 왕의 초청입니다. 왕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초청하는 왕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말씀을 읽다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에 걸쳐 초청을 거부하고 처음에 초청받았을 때 싫다고 두 번 초청받았을 때 그들은 노골적으로 핑계를 대고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왕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냈던 종들은 구약의 예언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낸 종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외면하고 또 사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는 칼에 비임당하고 주행지 야고보는 성전 높은 곳에서 밀쳐서 그렇게 순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왕은 7절에 보면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사실 이것도 실제 성취된 역사죠.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근데 유일하게 남았던 성전 서쪽 성벽의 일부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자, 이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의 태도로 볼 때 이들은 왕을 무시하고 있는 왕이 이런 분노를 표출할지 예상하지 못했고
표출하더라도 별것 아니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이거나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현실의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우습게 알고 끝까지 내 방식과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 무시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음부의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 고통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초청과 경고를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초청장이 왕이 보냈다는, 왕이 직접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심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초청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전해주신 그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하게 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느냐. 5절에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밭으로 가고 나른나른 사업하러 가고 같은 내용을 담는 누가복음 비유에 보면 이 초청을 거부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정권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정권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사람도 제각각이고 핑계거리도 제각각이고 그런데 이 모든 핑계들이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핑계들이 장가가고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일상의 일들이죠.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다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상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 때가 많습니다. 일상의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초청이 무겁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할 집 다 하다가 시간 나면 가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서 늘 이유를 댑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쁘다. 그거 다 하고 나면 난 뭐 먹고 사냐. 거룩을 위한 열심, 주를 위한 헌신과 믿음의 순종을 거부하는 이유도 먹고 살기 바쁘고 그것만도 감당하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다 귀찮다는 실상 현대인들은 바빠요. 애들도 바쁘고 청소년도 다 바빠요. 쓸데없는 일도 많이 바빠요. 게임하느라 바쁘고 지장하느라 바쁘고 놀러다니고 바쁘고 백두대간 산에 올라가 소리 지르느라 바쁘고 다 바빠요. 이렇게 바쁜데 언제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쓰겠어요. 놀러다니기 바쁘고 바쁘니까 주일 예배 잠깐 나오고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 드려요. 반은 졸고 반은 정신 나가 있고 지루해서 몸이 쑤시고 스마트폰 꺼내서 밑에서 톡톡 날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초청에 귀 기울 여유가 시간이 없는가? 정말 바쁘십니까? 정말 거기 바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문제보다 뭐가 더 시급하겠어요? 우리 신앙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신앙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세상 중심입니까? 말씀 중심입니까?
오늘 신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주일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어. 하고 싶은 게 많고 놀고 싶은 게 많고. 그래서 주일 예배 정도는 쉽게 포기하고. 주일 예배도 포기하는데 저녁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내 영혼이 썩어가도 모르고 내 영혼이 병들어 썩어서 멸망의 길을 향해서 치달고 있어도 몰라요. 깨닫질 못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일 있고 일 때가 있고 또 사업이 망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굉장한 고난,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몰아가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마저 없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비상 사이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울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항상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무서운 심판이 유기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거지. 내버려 둬서 그것 자체가 심판인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난 맛에 살면 안 된다. 아, 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를 어떻게 하겠지? 뭘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둔다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그렇게 늘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아직 젊다고요? 젊은 사람 안 죽습니까? 사고 안 납니까? 병 안 걸립니까? 제가 가끔 하는 말씀처럼, 가끔 제가 하는 이야기처럼 제가 여러분보다 가장 먼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 막 그냥 엉터리같이 살면서 세워라 내워라. 오늘이 내 은혜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여기에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 아닙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변화받고 그 은혜를 향해 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으로부터 뜻밖의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본래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구절에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해오느라 같은 비유 다루면 누가 보면 이래 말씀합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의 골목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데려다가 내 집을 지으라. 초청받은 사람들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왕의 초청을 받았어요. 세상 말로 땡 잡은 사람들. 그런데 세상 말로는 땡 잡았다 행운이다 그러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해서 잔치가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참 상당히 복잡해요. 반전이야. 잔치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왕이 갑자기 잔치 자리에 딱 나타났어. 예고 흥겹게 막 잔치하고 막 신나게 막 가라오케 틀어놓고 막 난리를 피고 흥분하고 있는데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야. 우리 각자가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째서 예복 안 입었나? 아무 대답을 못했다. 아무 대답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예복 살 돈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 관습을 보면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청받은 자가 가장 기본적인 의무도 안 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친구요. 이 친구라는 말은요. 사실은 진짜 친구가 아니고 이건 살을 깎는 호명이요. 여러분,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향해서
친구야 이렇게 부르신다면 그 호명 앞에서 감격하는 자가 있을 거고 그 앞에서 살을 떠는 자가 있을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그럴듯해요. 외관상으로는 근사해요. 근사한 목사 모습하고 있고 근사한 장로, 근사한 권사 아주 근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주님과 주님에게서 떠나버렸어. 언제 떠났는지 몰라. 이미 떠났어. 다 식어버렸어.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복음을 거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어정쩡해. 어정쩡한 상태로 교회에 오래 있으면 다 중직자 되더라고. 또 안 하면 시험 들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왕이 너 어째서 여기에 들어앉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 책망의 이유는 뭐냐면 뭔가 네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너의 모습이 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는 어째서 참된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분명한 회개의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고 헌신도 없으면서 여기 왜 나왔는데 이게 주님의 왕의 질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왕이 이후에 보면 너무나 냉정하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야 저놈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리라. 무서운 말씀.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 주님이 뭐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예복이 뭘까? 여기서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앙. 예수를 믿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 예복은 당시의 관습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의 잔치에서 초청자는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복을 한 벌씩 나누어 주었어요. 한마디로 단체복 같은 가운 같은 이런 것을 다 나누어 주어서 잔치에서 공평한 함께 서로 부담 없는 예비군복 입으면 다 같이 용감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로 그렇게 함께 잔치를 즐기라고 위아래 없이 이것은 예복을 입는 것은 초청자를 존중하는 것이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함께 하나의 그러한 마음을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증표인 것. 이런 관습에 비춰볼 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초청자의 요구를 권유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밥이나 먹고 즐기면 되지 네가 뭐 입어라 말아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골치 아픈 거예요. 심각합니다. 뭐예요? 초청자이신 왕을 존중하지 않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너의 모습 속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 자기 입은 옷을 벗기 싫다는 거지. 나는 그냥 내 식대로 하겠다. 내 개성대로. 내 자존심, 내 자기 주장, 내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내 습관과 고집과 교만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지만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옷 안 입은 자의 실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이 더럽고 냄새나는 자기의 더러운 의, 냄새나는 악한 습관, 더럽고 썩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내어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이야기.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세례 예식하는데 여러분 세례받은 자는 뭘로 옷 입고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복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아야 직분 받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의 불신앙의 더러운 내 습관과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의 가치관과 이 모든 옷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던져버리고 예수 안에 새 사람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 결코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신자들의 맹점이 뭐냐면 교리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만 딸딸딸딸 이어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남의 돈 띵겨먹고 못된 짓 하고 아주 악한 습관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입으로 딸딸딸들 위해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앵무새신앙.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냉소받고 오늘날 교회가 신자들이 왜 이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 성령의 삶, 성결의 삶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분리됐다고요? 가짜예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주의 당연히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선을 행하도록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살아가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인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되는 합법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짜 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삶을 바꿔야 돼요. 분명하게 바꾸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전에 천박하고 무지한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왕의 초청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왕의 신부가 됐어요. 왕의 신부가 됐으면 그 위치에 맞는 의복을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게 신자의 실존 성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이 뭐예요? 이 예복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그러나 힘이 없어.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해.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어. 복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옳은 행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 신랑 맞는 신부된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당연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흥분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나 기다림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주일은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날이다.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 날을 맞는 기쁨, 주의를 맞는 은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를 기쁨을 웃음을 감격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에 대한 예배와 예의 감격에 대한 그러한 나에게 사모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 성례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목마름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거룩한 세례와 성만찬을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 한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이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신자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인지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의 은혜를 이 성만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성만찬의 은혜는 하나 되는 은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깨어질 것들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서 바뀔 것들이 바뀌어지고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가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아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사람 예배 오는 시간을 딱 캐치해놓고 그래놓고 아 그 사람 항상 보면 10시 50분에 오더라. 나는 11시에 가야지. 5분 내 늦게 오기로 뒤에 앉아다 쑥 빠져 이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면 죽어서 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건데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도 누릴 수 없다면 특히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어른이 되면 고집만 세져가지고 서로 자꾸 부딪혀서 싸워 싸워요 그냥 싸워도 5분을 넘기지 마 그 자리에서 풀어야지 그거 싸들며 들고 가가지고 말이야 나는 말이야 이러지 마라 그것은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례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은혜. 이 은혜를 간직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누리고 이거 연습하고 그게 살다 주님 나라 갈 때 그 나라의 삶이 익숙해지는 거지. 여기서 뭐 계속 지옥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불편해 살겠어요? 지옥 보내달라고 또 그러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 신앙을 좀 실제화해. 관념으로 믿지 말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성만찬을 통해서 사랑하는 광복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함께 그 감격을 누리는 공동체 여기에는 정말로 예복 입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